요새 이 동네에서 가장 뜨겁다는 이곳. 자, 12시. 정확히 2시간이 지났습니다. 다들 준비되셨죠? 예. 알람 시계 마냥 2시간 간격으로 울려 퍼지는 팬들의 처절한 외침. 시! 적! 깜짝! 깜짝! 아! 영장! 동감해요! 하하영! 감장전 우리가 함께해요! 포에버! 아, 드디어 그녀의 실물을 알현하는 걸까요? 그런데 아영 씨도 아닌 부모님들이 나타나서는, 아이고, 이거 팬들 귀한 줄 아셔야지. 아무리 좋아해도 이러시면 금방 돌아서지요. 게다가 이 정신 나간 것들아, 오지 말라고 제발. 뭐 새끼들, 그냥 걸리기만 해봐 그냥. 에이, 이 유명세가 싫은 또 한 사람. 미쳤어, 제정신이 아니야. 아, 진짜 어떡해. 바로 아영 씨 본인. 그리고 며칠 후 아영 씨가 몰래 성형외과를 찾았습니다. 준비 다 됐습니다. 얼굴 좀 보여주시죠. 드디어 수많은 팬들을 거느린 인터넷 스타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되는군요. 아니, 그나저나 아영 씨는 왜 사람들 앞에 나타나길 꺼리며 성형수술까지 강행하려는 거죠? 어디를 어떻게 받고 싶은 거죠? 사람 하나 살리신다 생각하시고 선생님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한 얼굴로 좀 고쳐주세요. 예? 네, 제발요. 네, 한 번만 도와주세요. 미녀라서 괴로운 그녀의 특별한 사생활이 지금 공개됩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아, 왜 이렇게 안 와? 아, 참. 오늘도 사장님은 그녀를 기다립니다. 사장님, 아영이야, 네. 어서 와. 오는 길에 차가 많이 막혀가지고. 아니야, 아니야. 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아이고, 피곤하겠다. 아니에요. 다녀왔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귀가에 집안 분위기가 살벌합니다. 너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다녀? 어? 너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저, 아빠, 나 오늘 알바하는 데서 누가 이거 주던데. 또 뭔데 또? 어? 나 진짜 한번 해볼까? 엔터테인먼트? 야, 이 자식들이 이거 순 사기꾼들이라니까. 어? 야, 그리고 솔직히 임마, 네가 뭐 끼가 있다 그래, 네가. 어? 아, 당신 왜 그래? 아니, 다들 아영이 예쁘다고 난리야. 그리고 뭐 미스코리아 내보내라, 아니면 연기하고 보내라. 아,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해. 그냥 이거 봐. 어? 이게 순 다 당신 잘못이야, 이게. 지 새끼 아니라 그거 끼고 돌기네. 야, 저기 인마 저 TV 봐봐. 어? 봐봐. 저기 인마 저 너처럼 평범한 여자들이 어떻게 나와? 알았어. 나도 할 생각 없어. 그냥 자꾸 주니까 얘기 한번 해본 거야. 이 새끼. 들어갈게요. 빨리 들어가시죠. 매사 자신감이 없는 아영 씨. 거기엔 엄격한 아버지가 있었군요. 며칠 후 늦은 밤. 아니, 아영 씨 여태 밖에 있으면 어떡합니까? 아, 어떡해. 버스 끊겼나 봐. 아빠 또 난리 날 텐데. 아, 어떡해. 바로 그때 마치 드라마처럼 위기에 처한 그녀 앞에 나타난 남자. 바로 석호 씨였습니다. 아영 씨. 무슨 일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까 보니까 무슨 급한 일 있는 것 같던데. 그게 아니라 버스가 끊긴 것 같아서요. 아, 나 알죠? 네, 저희 가게 단골 손님이시죠. 아니, 걱정하지 말고 타라고요. 데려다 줄게요. 난 아영 씨한테 관심 없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감사합니다. 아, 이거 전형적인 접근 방법 아닙니까? 어쨌든 급한 건 아영 씨니 도움을 받고 봅니다. 그날 이후 한 달이 지나고,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여대생의 일상을 이어가는 아영 씨. 그러나 그녀에게 큰 변화가 하나 생겼으니,
관심이 전혀 없다던 석호 씨가 남자친구로 변신한 걸. 나 먼저 갈게. 미안해. 괜찮아. 갈게. 지난 한 달 온갖 정성을 기울인 끝에 마침내 그녀의 마음을 얻어낸 석호 씨. 그는 대체 언제부터 아영 씨를 지켜봐왔던 것일까요? 그러던 어느 날 게임 삼매경에 빠진 아영 씨. 그런데 아빠, 아, 나 오늘 일찍 끝나서 게임 조금만. 얼른 꺼라. 응? 아씨, 아. 응? 아... 야,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아, 아니, 나 캐릭터가 죽어서 아빠한테 그런 거 아니야. 아, 나 이거 인마 기집애가 이게 진짜. 아, 야, 너 지금 뭐가 되려고 그래 너? 빨리 안 꺼? 아, 진짜 아빠한테 그런 거 아니라니까. 얘 오늘 왜 이래? 어? 야, 너 지금 눈에 보이는 것도 없어? 어? 인마 기집애가 이게 지금 어디서 이게. 네가, 야, 너 요즘에 혼도 안 났지? 어? 이리 와. 매번 이런 식으로 딸을 대해온 아빠. 아영이 아빠, 제발 참아, 진정해. 이러다 애 잡겠어. 아영이 아빠. 다들 잘했어. 다시는 이 집으로 안 돌아와. 아영아, 아영아. 야, 가만히. 당신 너무 참아. 내가 참아, 제발. 아내의 말을 들었다면 딸에게 그런 일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길고 긴 아영 씨의 가출이 시작됐습니다. 아영아, 아영 왜 그래? 너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나 집 나왔어. 어? 나 이제 안 들어갈 거야. 아영아, 알았어. 오빠랑 같이 가자. 어? 같이 가서 얘기하자. 여대생인 X는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의 권유로 지역의 미인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을 정도로 뛰어난 외모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많은 시선과 관심과는 달리 성격이 소극적이고 조용해서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며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10살 연상의 남자 X가 나타나면서 그녀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결정적인 계기는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집을 나오면서부터입니다. 가출 1년 후 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깜짝 깜짝 아영짱 돌아. 가출한 딸이 스타가 된 걸까요? 덕분에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네. 아우, 저도 이게 무슨 일인지 잘 몰라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아영 이놈의 자식이가 정말. 아, 이게 어디서? 당신 진짜 몰라? 포에볼 우리빛깔 강아영. 이 정신 나간 놈들아. 딸의 행방도 모르는데 팬클럽이 웬 말입니까? 그런데 당사자의 반응은 다들 미쳤어. 제정신이 아니야. 아, 진짜 어떡해.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아영 씨, 숙박업소에서 지금 뭐 하는 거지요? 같은데. 조금 전 몰래 집 앞에 다녀온 이후, 아니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녀에게 팬클럽이 생긴 이후 바깥 출입도 삼가고 변장을 하며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일을 갔다 돌아온 석호 씨. 아영아, 너 아직도 기록이 있는 거야? 그럼 어떡해. 이게 다 오빠 때문이잖아. 나한테 그런 거 시켜가지고. 내일은 딴 여관으로 가. 어? 불안해. 아니, 어쩔 수 없었잖아. 그리고 너도 다 동의한 거잖아. 우리 당장 밥 먹을 돈도 없는데. 아, 몰라. 자꾸 그러면 더 힘들어. 가자, 밥 먹어. 지난 1년 이들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며칠 후 늦은 밤. 한적한 도로에 혼자 서 있는 여자를 오랫동안 지켜보던 석호 씨. 저기 저 여자 어때? 어? 꼭 내가 해야 돼? 아니, 너 언제까지 이럴래? 어? 아니, 그럼 다시 집으로 가?
무서워서 그러지. 아니 언제까지 여관방에서 축치고 살 순 없잖아. 간다. 아니 지금 무슨 일을 하려는 겁니까? 조심스레 다가가 여자 앞에 차를 세우는 두 사람. 그리고는 저기 여기 시내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아 시내요? 직진하시면 사거리 나오는데 거기서 우회전하시면 돼요. 아 네 감사합니다. 어렵게 말을 붙이고는 눈치를 보는 아영 씨. 그런 그녀가 서컷은 많이 답답한가 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녁 숙박업소를 나와 이제 막 아이고 그 사이 수만 남자 팬들에게 무서운 호랑이 장모님이 된 선희 씨. 모두가 피하는 이 순간에도 끝까지 버티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열성 팬이지요. 그렇게 정성을 쏟은 덕분일까요?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거의 확실해. 내가 일주일째 집 앞에서 버텼지 않았냐. 이번엔 꼭 만나겠지. 그래. 응, 오케이. 잠시 후 인적이 드문 공원을 찾은 선희 씨. 바로 그때. 아영아. 엄마. 내 새끼 밥은 먹고 다니는 거야? 어? 엄마 나 어떡해. 나 무서워. 내 새끼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 어쩌다가. 언니. 자네도 고생 많았네. 어제 저거 전화 와가지고 나 밤새 잠을 못 잤어. 그냥 내 자식 아니려니 하려고 해도 그게 되나. 나 오늘 나온 거는 자네한테 꼭 할 말이 있어서 나왔어. 말씀하세요 언니. 아영이 데리고 자수하자. 어? 안 돼요 언니. 자수하자. 아니요 진짜 안 돼요 언니. 자수라니요. 아니.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오랜 잠복 끝에 마침내 두 사람을 찾아낸 경찰. 아영 씨, 당신 변호사를. 놀라운 사실은 그 순간에도 그녀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 안 돼요. 우리 딸 잘못 없어요. 걱정 아니야? 맞아. 그치? 다행이다. 깜짝. 어이, 무슨 일이에요? 아이고 갑자기 무슨 죄가 있다고 지금 끌고 가려고 그래요? 시끄러, 미친 것들아. 할 짓 없어서 내 팬클럽을 만들어? 내가 너네 때문에 얼마나 맘 졸이면서 도망쳤는지 알아? 이 가출하고 1년 후 인터넷상에는 그녀의 팬클럽들이 생겨났고 그 회원 수가 6만 명에 이르면서 그녀는 강짱이라 불리며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유명세가 계속될수록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변장을 하고 여관을 전전하며 은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생활고에 시달리던 두 사람은 X의 어머니에게 연락을 했고 이들을 미행 중이던 경찰에 검거되는데요. 이로써 이들의 지난 행적과 X이 유명해진 기막힌 이유가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저 어떠세요? 이야기는 다시 1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한석호는 식당에서 강아영을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되고 그 후 스토킹에 가까울 정도로 따라다닙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늦은 시간 마침내 기회를 잡은 한석호.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가던 강아영에게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무슨 일 있어요? 아까 보니까 사죠. 그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은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됩니다. 교제를 시작한 지 얼마 후 강아영은 그의 실체를 알게 되는데 처음엔 자신을 알만한 중견기업에 다니는 20대 후반 회사원이라 소개했던 한석호. 하지만 알고 보니 자신에게 했던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아, 남의 전화 함부로 봐. 미안한데 그게 무슨 내용이야? 사실 몇 달 전에 그만뒀어. 너한테는 말 못하겠더라. 아니 왜 그런 걸 숨겨? 오빠 또 다른 건? 나 사실 33이야. 나이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날 아무렇지도 않게 속이는 게 무섭다, 오빠. 나 먼저 갈게. 당분간 연락하지 마. 사실을 알게 된 강아영은 그날 당장 한석호에게 이별을 통보했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안 가다고 내가, 어? 왜 이래? 아, 내가 잘못했다고 진짜로. 그만 좀 해, 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다며 때론 눈물로 때론 죽겠다는 협박으로 끈질기게 매달리는 남자를 강아영은 끝내 뿌리치지 못했고 그것이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정말... 그리고 그녀의 인생을 바꾼 또 다른 사람은 바로 폭력적인 아버지. 어느 날 아버지의 폭력을 피해 가출을 했고 두 사람은 바로 동거를 하게 됩니다. 오빠, 배고파.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우리 이제 어떡해? 아니, 카드 돌려막는 것도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아, 이거 어떡하냐, 진짜. 카드 빚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어느 날. 아영아, 응? 오빠 말 잘 들어. 우리가 먹고 살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 응. 한석호는 강아영에게 위험한 제안을 하는데요. 그리고 얼마 후, 밤거리를 헤매던 한석호는 도로에서 차량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대로 타고 달아납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다음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첫 번째 범죄였습니다. 그 후 훔친 차를 타고 전국을 돌며 한적한 도로에서 혼자 귀가한 여성들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직진하시다가 2km 정도 가시면 사거리 나오거든요. 혹시 어디까지 가세요? 같은 길이시면은 저희 타고 가시면서 알려주시면 좋은데. 진짜요? 사실 저도 시내 나가고 있었는데. 그럼 타세요. 저희 오빠예요. 네, 그럼. 선하고 예쁜 외모로 상대 여성을 안심시키고 태우는 것이 강아영의 역할. 잠시 후 이들의 차량은 목적지가 아닌 사람들이 찾기 힘든 외딴 장소에 도착한. 자신을 안심시키던 미모의 아가씨와 젊은 남자는 순식간에 강도로 돌변합니다. 차를 버릴 땐 지문까지 지우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 대 차량에서 이들의 지문이 발견되면서 두 사람은 곧 공개 수배됐고 현상 수배 전단에 오르게 되면서 뜻밖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와, 대박. 강도가 엄청 예쁘네. 우연히 수배 전단지를 본 한 사람. 강아영의 전단지를 인터넷에 올리며 이른바 강도 얼짱을 향한 이상한 신드롬이 생겼습니다. 순식간에 강도 얼짱이 돼 유명세를 지르자 는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지명수배가 되고 1년 만에 체포된 는 징역 4년, 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예쁘면 범죄도 눈 감아주는 세상. 아, 각자! 아, 당신이 한 거 아니잖아요. 다 저 남자가 시켜서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어디 연애...